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날씨는 쌀쌀하고 춥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에 아름다운 햇살을 주셔서 밝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이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또 그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빛을 따라 목적과 방향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한 구절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에 그 빛이 많은 어두운 심령들과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사랑의 빛살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실천론의 다섯 번째 시간 성도의 생활윤리 중에서 기독교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6절입니다. 내용이 우리 교회 생활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반복하는 감이 있지만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로마서 14장과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각각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과 다른 의견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모든 의견이 항상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믿어온 또 우리 특별히 이민교회는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하실 때에 어떤 교단에 속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에 따라 또 서로 예배 방법과 그러한 습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견해 차이로 예배 방법이나 의견 차이로 교회에 분쟁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음식 문제 또 종교적인 날짜 지키는 문제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지침을 여기 로마서 14장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이나 10장에서 이 문제를 잘 우리에게 다루어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대한 습관과 방법이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믿어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러한 방법이나 의견이나 습관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확신을 가진,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의 그 자세에 대해서 무시하든지 멸시하든지 또 판단하여서 이렇게 분파가 생기거나 교회 안에서 파벌이 생기는 일, 분쟁이 생기는 일은 절대로 그런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옳지 않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방법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동의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또 정죄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큰 감정을 일으키게 만들어서 사랑의 금이 가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간에 지체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서로 의견이 대립됐을 때 그것을 내 의견이 이렇게 관철되지 않을 때 상한 감정을 갖게 되어서 그 의견 차이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그런 미움이나 또 적개심 내지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배경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신앙 생활의 방법이 굉장히 금욕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더 철저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기록하셨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그리고 금욕주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이 윤례와 율법을 지키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행하고 어떤 일을 열심히 금하고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은총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의 방법을 예배 방법을 율법주의적이고 금욕적인 그런 태도로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렇게 바꿔 말하면 대부분의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진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고 해방받은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멸시하는데 그들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따뜻하게 포용하고 이해하여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몫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가 문제가 될 때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죠. 그건 양보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독교의 교리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포용하여야 한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이 음식법이 구약시대나 지금도 철저합니다. 대부분 코셔라는 레위기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쫓아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이런 음식법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죠. 또 유월절이나 오순절, 장막절 같은 또 월삭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그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도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법전을 쫓아서 정한 식물, 깨끗한 식물, 그리고 부정한 식물, 깨끗하지 않은 식물 이것을 분류해서 엄격하게 지금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성도들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음식은 성도들은 먹을 수 없는가?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그들에게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었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였을 때 이 레위기서 11장의 음식법을 그대로 지킬 것인가 아니면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인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음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든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든 간에 구약시대 민족 초기부터 지켜온 이 음식법에 대한 철저한 습관이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새김질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서 11장에는 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져 있지만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고 그리고
모든 짐승의 피는 어떤 피든 절대적으로 유대인의 음식법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도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식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에서도 같이 음식을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레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올트라 주, 그 오더독스 그 주이시 이렇게 머리를 귀밑 머리를 따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 분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랍비가 인정하는 음식만 먹지 다른 파의 랍비가 추천하는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인 간에도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구전법, 우리 조상의 전통적인 그러한 규례를 쫓아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뭐 하기 전에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조상들의 내려온 구전법을 철저하게 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지만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으셨습니다. 악한 생각이나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그리고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반과 교만함과 우매함 이런 사람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이렇게 배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러므로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 모든 유대인의 음식법을 폐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음식법은 장차 올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비적인 것이고 과도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돼지고기는 안 되고 소고기는 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 이런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모든 구약의 음식법을 예수님께서는 폐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이해가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중해변 욥바에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많은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먹어본 일도 없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내려보내시고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나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음식은
먹은 일이 없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했지요. 하나님이 여러 번 다시 또 내려보내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끝까지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선언하신 것을 너의 조상의 습관, 전통, 유전 그런 방법에 의해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이사랴의 그 이방인인 로마 군대 백부장에 보낸 하인을 쫓아서 이방인의 집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며 말씀을 나눔으로 그곳에도 복음이 전파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방 선교의 문이 그때로부터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으면서도 그는 유대인으로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이 신약 시대에는 아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모든 구약의 그런 구전법이나 전통적인 법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로마 군대 이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청문회에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어찌하여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당신이 모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느냐고 비난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제 제1차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 1절 이하에 열렸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이방인 교회가 선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 교회에 어떤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교인들이 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100% 다 유대인이었잖아요. 그 유대인 성도가 이 안디옥 길리기아 교회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찬반 논쟁이 상당히 격렬하게 많았겠지요. 그때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이방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이제 거기서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일어나서 우리 조상과 우리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이 멍에를 그들의 목에 두어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우리도 그것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다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죄를 멀리하라고 결정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풀어준 거예요. 다 먹어도 되고 다
꼭 유대인같이 안 살아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의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음식 조항 중에 하나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그러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권고한 내용이 들어있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안에서 생겨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교회, 다른 이방교회에서 이교적인 환경에서 그 당시에 많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이방 나라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물로 먼저 음식을 다 드리고 그것으로 시장에 내다가 팔고, 그러니까 먼저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 고기들을 대부분 다 먹고 살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그건 먹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그럼 이방인 교회에서 그걸 다 안 먹어야 되면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지침과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이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로마나 고린도 같은 이런 도시는 이방 이교적인 대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면 그 고기들은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양심적으로 꺼리낌이 생기는 것이죠.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믿음이 강한, 양심이 강한 성도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거 먹지 말라고 결정했는데 먹으면서도 깨운치 않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는 마음으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이하에서 이런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그런 고기인 줄 알면서도 기독교인들은 그런 음식조차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나도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내 양심에 아무 꺼리낌이 없고 내가 무엇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를 먹는 것은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더 나아가서 그것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저걸 마음대로 그냥 막 잡수시네. 그렇다면 나도 이걸 먹어야 되나 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양심에 그러한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는다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나는 기꺼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음식을 먹지 않을 준비가 항상 나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올무가 되고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그것을 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 이하에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를 사도 바울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먹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우상의 집에 앉아 내가 먹는 것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에 가서도 자유롭게 먹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예를 들면 이교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연회를 베풀고 거기에 초대했을 때 가서 그 음식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 잔치는 그 연회는 대부분 우상의 이름으로 이렇게 베풀어지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우상의 식탁에 그렇게 자유롭게 편안히 앉는 문제 이 두 군데 다 자유롭게 주님의 식탁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우상의 식탁에 함께 꺼리낌 없이 동참하여 참여하는 이 문제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거 또 믿지 않는 사람 집에 초청을 받아갔었을 때 그 음식이 어디서 온 건지 뭐 어디를 거쳐서 온 건지 그거 우리가 묻을 필요가 없고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음식도 이렇게 자유롭게 먹나 안 먹나 좀 보자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려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만일에 그런 음식을 제공받았다면 그럴 경우에는 먹지 않는 편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대의 목적과 관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교인과 이방인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지금 뭐 우리 교회는 다 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섞여 있는 이런 교회가 아니었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기의 입장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다면 아마 로마 교회는 언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음식 문제, 안식일 문제, 절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기독교인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신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단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좀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제안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화합과 그리고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을 수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한없이 제한시킬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순대를 먹을 때 가끔 먹어요. 자주 먹지는 않지만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먹어도 괜찮은가? 좀 그러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먹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이 특별히 거룩한 날이라고 따로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날을 주님의 거룩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날은 보통 날보다 더 거룩한 날이라고 구별하고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나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 날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그러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이런 특별한 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특별한 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하노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아무 구원의 조건에 더 애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감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날 특정한 날들이 지금도 안식교회에서는 왜 주일날을 예배드리느냐?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않는 것은 죄다. 그는 구원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이 모든 특정한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모든 것이 이런 특정한 것들이 다 무효화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날들이 똑같이 다 귀중한 날이고 소중한 날이고 아주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은 구약의 안식일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왜 또 안식일을 지키느냐 꼭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날이 우상화가 되고 그 날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굉장히 차원 높은 그런 자유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약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예배 방법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을 때 자기의 확신을 강조하고 그리고 다른 편을 멸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른 분파를 만들거나 분쟁이나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식에서 주보에서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한번 빼려고 그랬더니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뺄 수가 없었다고. 빼면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빼서 뭐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 마음에 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견의 차이가 반드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금도 안 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각각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이해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림자가 없는 사람들이 없듯이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다 그들을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강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고 감정적인 사람들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이런 음식은 절대로 안 먹고 야채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이 더 철저한 바른 신자라고 생각해서 고기도 먹고 뭐 어떤 이상한 음식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금욕적인 율법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도 받으셨고 또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양쪽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신앙 태도와 다른 의견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다섯 번째의 실천론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지 않느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확신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는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내가 주장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던 날 제가 그 자리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는 제가 목사 부인으로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지도 벌써 40여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많은 사람을 혹시 넘어지게 하고 거치게 하는 것에 제가 아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알며 모르며 그런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저 때문에 마음이 상하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진 것을 디딤돌로 하여 실수한 것을 디딤돌로 하여 우리가 고치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되니까 우리에게는 지나간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고 그리고 오늘이 쌓여서 이루어질 내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롭게 또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